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과목 소방 관련 법령, 자, 2021년도에 출제했던 문제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보지 않았던 그런 생산 부분에서 일부 출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다 그동안에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이론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규에서 뭐 다 맞는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실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면 뭐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니까 법규에서는 뭐 60점 이상 맞아도 저는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깊숙하게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규는 그 법규를 어떻게 깊이 팔 정도면 다른 과목을 더 깊이 파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예, 법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깊숙하게 파시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략적으로 보시는 게 우리 이제 2차까지 준비하신 분들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51번.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업무의 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소방 업무 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관내하고 다른 이제 지역하고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런 협정을 갖다 맺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청장은 소방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응원을 요청한다. 이게 보면 좀 뭐가 안 맞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시도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할 이제 소방본부라든가 소방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호 간의 응원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청장이 아니고, 자, 누구예요? 소방본부장이나, 자, 소방서장이죠. 소방서장.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방본부장 서장은 소방활동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 소방본부장 서장의 소방업무에 응원을 요청해야 된다. 어디에? 이웃한. 그렇죠? 그렇게, 자, 보시면, 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소방업무에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3번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요청에 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맞는 거네. 아이고, 이거 틀렸죠? 이거 틀린 거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해당되는 건 뭐예요?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맞는 거죠. 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요청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4번. 소방서장은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한 경우를 대비해서 출동 대상 지역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자, 이 보면 비용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방서장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그럼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그래서 자, 여기는 뭐예요? 바로 시도지사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웃하는 서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 자, 누구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규약으로 정해야 된다. 돈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51번은 답은, 자,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바로 2번이 되겠죠.